아, 맞아요. 영광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굴비인데 조기로 만드는 굴비는 분류 작업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염장하는 과정입니다. 간을 맞추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염장을 통해 알맞게 간이 된 조기를 이제 잘 엮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굴비만큼이나 신경 쓴다는 이것, 바로 작업복입니다. 제가 막 검은색이나 이런 걸 못 입는 이유는 묻어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흰색은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하면서 굴비를 엮고 있습니다. 위생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만큼 믿고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잘 말려지면 굴비가 되는데요. 그 모습 그대로 포장해주면 우리가 만나는 굴비 완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먹어야 잘 먹을까 고민이라고요. 다른 양념 필요 없이 그냥 잘 구워주기만 해도 굴비의 맛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통통한 살에 짭조름한 맛. 괜히 밥도둑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소로 이동합니다. 강원도 양구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만나볼 농수산물은 무엇일까요? 네, 예. 이게 뭐예요? 아, 이건 꿀입니다. 마지막 주인공 꿀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또한 요즘 같은 환절기에도 딱이라는데요. 특히 양구 벌꿀은 대자연 속에 있는 풀이나 물과 함께 만들어져서 더욱 진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벌을 키우는 곳이고 그 로얄 젤리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벌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양구의 벌꿀 한번 살펴볼까요? 이 꿀들은 지금 여기 꿀이 많거든요. 이 벌들이 꿀을 만드느라 한창 바쁜 시간인 것 같은데요. 벌 덕에 꿀로 가득 찬 벌집은 기계의 원심력을 통해서 꿀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금세 꿀이 나오죠. 이렇게 잘 채취된 꿀은 제일 먼저 불순물 제거를 위해 체에 걸러주는데요. 여기 옷꿀 올라가죠. 그래서 1차 정제가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내부에 연결된 수많은 관들. 이걸 통해 무려 5번의 정제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제 후에 수분까지 싹 제거해주면 깊은 맛의 벌꿀이 되는데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꿀은 아침 저녁에 생꿀로 이제 한 숟갈씩 그냥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요구르트나 우유에 이제 같이 타서 드시면 향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